오늘 저는 진심 충격적인 여초 커뮤니티의 내용 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성시대에는 정말 놀랍게도 성범죄 고소 요령 글이 있으며 남성들을 허위 미투하는 꿀팁 글을 공유하고 있으며 준관광 사건의 피해자인 나는 기억이 없어야 하고 순서를 일부러 바꿔서 말하는 게 신빙성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남자에게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사과 내용에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나를 상대로 억지로 동의 없이 했다는 녹취가 있어야 한다. 충격받은 불안한 모습을 경찰 조사 내내 연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적극 사용하면 한남들 인생 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팁을 한국 여자들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시점 이 꿀팁은 여성시대에서 리뉴얼되어서 등장하게 되었죠. 난 여자들이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고죄가 무섭다고 신고 안 하는 여자 많은데 무고죄는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빤히 쳐다보는 남자가 있고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여자 몸 훑어보는 이상한 한남이라 생각된 다음 수치심을 느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무고죄로 역고소 안 당함.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할 때 성립되는 범죄야. 근데 여시는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에 걸릴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100% 혐의 없음으로 끝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택시에 탔는데 택시기사가 오늘 아가씨 너무 예쁘다, 어디 술 마시러 나가냐 라는 말을 했다 칠게. 솔직히 저런 말 듣고 기분 제기하나 여자 없는데 그냥 속으로만 꾹 참고 넘기잖아. 근데 이제는 안 참아도 괜찮음. 택시 내부에는 택시기사 인적사항 등등 적힌 네임카드가 있는 게 경찰에 문자 이렇게 보내면 저 택시기사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됨. 지금 택시 탔는데 택시기사가 술집 아가씨 취급을 하는데 성적 수치심 느낀다. XXX 택시기사고 면허 넘버는 XXXX다라고 문자 하나 보내놓으면 저 한남 택시기사는 이제 앞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이야기 꺼낼 엄두도 없어지게 되는 거임. 여시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희롱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해버려. 여시는 실제로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무고죄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아. 절대 무고죄 무서워하지마. 무고죄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고했으면 좋겠어.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 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술집에서 헌팅 온 한남이 몸매 진짜 예뻐요라고 말했는데 이거 기분 존나 나빴거든. 이거 신고 가능해? 그냥 궁금해서. 응, 무조건 신고 가능해. 물론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시가 신고를 한번 딱 하지. 그러면 그 한남은 경찰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불려다녀야 해서 평생토록 트라우마 생기게 할수 있음. 그 말이 짜증나면 신고해. 어차피 무고죄 리스크는 없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꿀팁이랍시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무고죄 쉽게 적용되는 죄가 아니구나. 오나도 택시기사들 존나 신고해야겠다. 라면서 범죄에 악용할 것을 천명하는 여성들의 모습. 자기가 허위가 아니라 생각하면 무고가 성립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허위 미투하자 주장하는 여성들. 저는 여러분께 여성들의 꿀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딴 걸 꿀팁이랍시고 공유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 충격적인 이 내용을 남성들만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남성들도 이런 내용을 보고 공부해서 절대 허위 미투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